햄릿 설명을 마치지를 못해서 먼저 햄릿을 마저 마치고 이어서 이제 고대 희극, 특히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대표작 희극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뤘으니까 희극 가운데 대표작품으로 볼 수 있는 프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희극의 본성이 무엇인지, 왜 고대 사람들은 희극을 썼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비극과 희극을 구분하는 이런 속성으로 비극은 인간의 눈물에 호소를 하는데 희극은 웃음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중심에는 이성과 열정의 대립이 아주 중요한 거의 모든 셰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작품에 중요한 주제로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이 중세 시대에 그 열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마 뭐 그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 해서는 안 될 이런 일곱 가지의 그 악이죠. 칠거지약, 뭐 분노한다랄지, 시샘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에서부터 이미 정신과 육체의 이런 대립 관계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정신이 아주 순수한 것인데 육체는 이제 열등한 것이고 왜? 욕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고 정신의 자유 를 실현하는데 육체는 방해가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미 고대 사람들부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데아라는 것은 순수한 정신의 이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즉 그 레떼의 강을 건너오기 전에 인간은 저 현세 지금 이 세상 이전에 정신으로만 존재했었고 이런 세계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왜 정신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떼의 강을 건너오게 되면서 인간이 정신, 육체를 얻게 되고 그래서 육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욕망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플라톤이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에서도 그 마치 그 우리나라의 칠거지약과 매우 유사한 이런 그 죄악이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의 그 이 죽을 죄라는 것이죠. 세븐 예빌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일곱 가지의 그 큰 죄, to the death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곱 가지의 그 이 죄,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거만함 이런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이제 이런 것들, 거만함. 그 다음에 질투, 이런 남이 잘 된 거를 보지 못하고 이런.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 특히 게으름 이건 굉장한 그 이 죄악이었었죠. 그다음에 탐욕, 이런 욕심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식탐 같은 것이죠. 식탐. 그 너무 배불리 먹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죄악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욕정 같은 이런 육체. 그래서 이제 그 욕정 어떤 그 뭐 육체적인 성적인 이런 욕망이 과도한. 알지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육체와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부정적인 이런 가치로 여기는데 중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이제 이런 일곱 가지의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는 신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해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칠거지학이 있는데 조금 그런 뭐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중용의 이런 것들 넘어서는 이런 것을 단죄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도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좀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에 대한 중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신에 대한 그런 신앙을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은 그 정신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므로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육체적인 이런 욕망들 일곱 가지의 이런 범죄, 큰 죄에 빠지면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정, 뭐 정열, 뭐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성을 통해서 그 억누르고 이성을 통해서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중세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가치 예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그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맥베스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 맥베스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아, 또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의 장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아주 스코틀랜드 전체 이제 왕은 되지 못하고 왕족 가운데 이제 왕자로서 조그만 한 부분 어떤 그 영지, 조그만 영지를 거느리는 영주로 맥베스가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맥베스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귀국하는데 귀국길에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마녀들의 예언을 듣습니다. 마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맥베스 당신은 이제 언젠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맥베스는 상당히 그 이성적인 이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자기가 원한 이렇게 왕이 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자기는 순수하게 이렇게 사는 게 자기 그 삶의 방식인데 마녀들이 당신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맥베스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는 길에 반란군을 제압하고 오는 길에 들판에서 마녀들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 하니까 맥베스의 아내는 욕심이 많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맥베스에게 사주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힘을 키워서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맥베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맥베스는 그렇게 열정, 욕망이 크지 않았던 맥베스가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당시 스코틀랜드의 덩컨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그 왕이 되어서 다시 맥더프라는 그 인물들이 맥베스와 결투를 해서 맥베스가 맥더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맥베스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맥베스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는 것, 칠거지아 가운데,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큰 죄 가운데 하나인 좀 지나친 욕망, 이런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통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파멸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성과 열정의 대립 관계가 셰익스피어 비극의 4대 비극 이런 작품에 대체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햄릿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여러 그 어르신들, 선생님들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햄릿의 3막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가가는 이 부분은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이런 부분인데 그 햄릿은요 이제 이것은 1870년에 그 햄릿 역할을 했던 에드윈 부스라는 인물을 사진을 찍어 놨는데 햄릿 그 공연하는 걸 보면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을 턱에 괴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것은 깊은 사색을 뜻합니다. 깊은 사색이고 이제 그 저희 이런 미술사 이런 데서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단지 그냥 문학의 어떤 스토리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되게 이제 저 햄릿처럼 이렇게 이 햄릿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괴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멜랑콜리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입니다. 멜랑콜리는 때로 영어로 depression, 그래서 우울과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현대에 와서 나온 해석이고 이런 멜랑콜리, 깊은 사색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멜랑콜리라고 그러는데 햄릿이 3막 1장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나중에 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햄릿으로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범인을 이제 관객들도 이미 알고 있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 엄마와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였고 또 엄마까지 이렇게 결혼을 엄마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는데 햄릿은 내가 저 작은 아버지를 지금 죽여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작은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살려두고 나도 그냥 살 것이냐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햄릿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막 그 대도 않은데 막 가서 막 그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칼로 찌르는 이런 그 어떤 그 열정적인 이런 열정에 사로잡힌 이런 인물이 아니고 햄릿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지금 작은 아버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작은 아버지를 내가 지금 찌를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 하면 나도 죽을 텐데 그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나도 살고 작은 아버지도 사는 게 좋으냐 이런 온갖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뭐 뿐만 아닙니다. 작품 곳곳에 햄릿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우유부단한 이런 인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기 그 작은 아버지 이름이 클로디어스라는 조금 더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디어스라는 인물인데 그 클로디어스가 자기 그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클로디어스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클로디어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계속 망설입니다.
정책을 주도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 햄릿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멜랑콜리에 빠져 있는 이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그 열정과 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학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유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1600년 무렵입니다. 1600년 무렵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당시 이제 유럽의 가장 선진국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때 선진국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로 이행.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이 이제 빠른 국가가 선진국이었는데 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근대 국가로 빨리 이행했는지는 이학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이런 과정에서 십자군 전쟁은 원래 예루살렘을 성지, 기독교의 성지인데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영주들이, 왕들이 기사단을 조직을 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했던 그래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대대적인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기독교의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늘 역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런 면이 자체에 대해 어떤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 그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쪽이 지금 이제 그 옛날 페르시아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낯선 그런 향이요 유럽으로 가져오면 돈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십자군 전쟁에 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유럽으로 이제 가져와서 돈을 모으는 이제 그런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들이 왕과 귀족에 이어서 제3신분들이 그러니까 시민 계층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메디치 가문들 그런 성장 과정들을 성장했다라는 말씀들을 그때 드렸는데 그래서 영국 저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십자군 전쟁이 끝나간 때 그러니까 1300년 무렵에 르네상스적인 이런 기운들이 나타납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문화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 그 문화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뭐 예술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있는 이런 영역이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많은 이런 가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에 비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그 집안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조상들의 이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 문헌에 능했던 아랍의 학자들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 이제 그 고대 문헌들을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대 고전 작품들을 번역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자기 집 건물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장식을 하고 자기 그 뭐 할아버지를 뭐 제우스에 비유해서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벽에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고대 문헌들을 소개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이런 가치보다 고대의 이런 가치들 이제 그 중세와 고대는 사뭇 다르면서도 또 유사한 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휴머니즘과 그 신본주의의 그런 차이는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그런 그 고대의 이런 문화적인 유산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승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영국은 이제 조금 더 늦습니다. 그리스보다, 아, 저 이탈리아보다. 영국은 대체적으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 1600년 이 무렵에 이제 근대 사회로 이행해갑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이런 시대에 바로 셰익스피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당연히 이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에 비해서 그 중세에서 르네상스, 이제 근대 초입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세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중세적인 가치가 근대적인 가치로 변화해 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변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상으로 근대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훌륭한 왕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합법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타도 되어도 좋을까라는 이런 문제들, 거기에는 이제 그 열정에 사로잡힌 이런 인물들, 이성적인 이런 통제를 갖지 못한 아까 맥베스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죽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 도덕적인 질서, 어떤 이성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런 범죄를 범할 경우에 그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 왕은 이제 죽는 게 좋다라는 이런 그 정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그 열정이 이성보다 더 지배적으로 군림할 때, 중세에서 마찬가지로 동물적 본성이 천사적 본성보다 더 위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그 우주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맥락들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햄릿의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은 뭐 햄릿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작품이 시작할 때는 덴마크하고 독일은 붙어있거든요. 헤어 하나, 조그만 이 헤어, 배로 뭐 한두 시간 건너갈 수 있는 해협 하나의 사이를 두고 독일 더 북쪽으로 가면 덴마크가 있는데, 덴마크의 왕자고, 햄릿이 살았던 섬이 이런 섬입니다. 엘시노르 섬인데요. 덴마크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그 섬, 이제 작품에서는 시작 부분에 햄릿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독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덴마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는 1520년 무렵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햄릿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덴마크로 이제 돌아가서 범인을 색출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범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인물이 클로디우스가 있습니다.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작은 아버지죠. 햄릿의 작은 아버지고,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햄릿의 엄마와,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같은 이런 사회에서 형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열정, 잘못된 열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형을 죽인다는 이런 것들도
인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악행을 보고 나 형수와 결혼한다는 거, 이것도 아주 유교계 눈이면 이런 행위일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플로디우스는 열정에 사로잡힌 그들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이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햄릿의 엄마가 거트루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트루드는 햄릿의 엄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운명을 타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렌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햄릿의 친구죠. 햄릿의 친구로 궁정의 밤에 보초를 서는데 밤에 죽은 햄릿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햄릿에게 알려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폴로니우스가 있는데 이 폴로니우스는 궁정의 재무관입니다. 재무관으로서 햄릿이 좋아했던 여자가 오필리아라는 이런 여자가 있는데 그 오필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햄릿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레어티스가 있는데 레어티스는 오필리아, 햄릿이 좋아했던 여인 오필리아의 오빠이면서 폴로니우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젠크란츠하고 길던스테인이 있는데 이것은 햄릿의 친구이고 덴마크성의 신하고요. 그 다음에 포틴브라스는 노르웨이의 왕이고 작품 끝에 가면 햄릿도 죽고 그 다음에 그 햄릿의 작은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덴마크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건 이제 엘시니오르 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햄릿의 역할을 보이는 이런 혹시 이런 유럽의 이런 그림들 보시다가 이렇게 팔을 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가끔씩 발견이 될 때 이런 것들은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분야를 토상학이라고 부르죠. 토상학.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특정한 그 도상들을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중세에서 뭐 독수리 이런 것들은 뭐 성경의 누구를 의미하고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의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것이죠. 이것은 오필리아입니다. 오필리아, 햄릿의 애인이죠. 이것은 햄릿이 자기 엄마에게 그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다. 아버지가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범인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 앞에 그 햄릿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인물이냐면 아까 그 호레이쇼라는 햄릿의 친구가 밤에 너희 아빠 같은 아버지 같은 분이 밤에 유령으로 나타난다. 그럼 네가 한번 만나봐라. 그 얘기를 듣고 햄릿이 밤에 그 보초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유령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햄릿에게 너희 자기나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지금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복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을 듣고 햄릿은 작은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작은 아버지 앞에 그 유랑극단들을 배우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런 형을 죽이는 동생 형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일종의 극중극의 연극 안의 연극의 형식으로 공연하게 하면서 작은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만큼 아주 햄릿은 굉장히 치밀한 어떻게 보면 열정은 없어 보이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 햄릿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햄릿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쓰여진 것은 1600년 무렵에 이때 쓰여졌는데 이 작품은 햄릿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고대 북부 북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승, 전설이죠. 전설을 토대로 해서 셰익스피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승은 주인공이 암레트라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암레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기도 삼촌 팽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북유럽의 전승으로 내려져 왔고 이것이 이제 1185년에 삭소 그라마티쿠스가 이런 작품을 썼고 그러다가 다시 1582년에 프랑스와드 벨레포리스트가 이런 작품을 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햄릿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햄릿은 독일의 뷔텐베르크라는 곳에 유학을 가 있는데 어느 날 덴마크 고향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아버지가 뱀에 물려서 죽은 것으로 햄릿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죽였고 그런 사실을 햄릿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후에 자기 작은 아버지 클로디오스는 한쪽 눈으로는 웃으며 또 한쪽 눈으로는 또 다른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형수이자 햄릿의 엄마인 거트루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햄릿은 다 목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세같이 그런 어떤 도덕심이 도덕률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시기의 시대에는 근친상간에 가까운 이런 범죄도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릿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또 어렴풋이 저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자기 엄마랑 결혼까지 했으니까 햄릿이 아주 눈물을 흘리며 아주 우울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는 자꾸 햄릿을 위로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이 자연을 지나서 결국 영혼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 세대 삶의 그런 이치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햄릿의 그 슬픔, 분노 이걸 고쳐줄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다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가 야간 경기를 서는데 엘시노르 섬에 죽은 선왕을 닮은 유령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햄릿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햄릿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밤에 야간 보초를 서다가 역시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죽은 유령이 자기는 클로디우스 자기가 동생에 의해서 살해됐으니까 꼭 복수를 해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햄릿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햄릿이 어느 정도 침착한 인물이냐면 복수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한 실성한 사람처럼.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자기 작은 아버지에 대한 작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와 이제 싸워서 작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 아 제가 미쳐서 이런 거구나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는 것이죠 미친 척을 심지어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오피니아 연인 오피니아 앞에서까지 자기는 미친 척 미친 이런 연기를 할 정도로 헤밀턴은 아주 그 냉철한 이런 인물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아주 그 냉혹한 그 인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폴로니우스가 나를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봐서 분명히 범인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햄릿은 다시 한번 그 범인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폴로니우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유랑극단을 불러서 아버지가 독살되는 이런 장면을 공연하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연을 자기 그 폴로니우스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랑 같이 그 연극 공연을 보고 있는데 그 관람 도중에 그 클로디오스가 너무나 괴로워서 연극을 중단시키고 그냥 공연장을 떠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햄릿은 그 광경을 보고 아 이제 저 작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맞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햄릿이 작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뒤에 그 이 커튼이 막혀져 있는 그 뒤에 자기 작은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햄릿은 그 작은 아버지를 찌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내면의 그 갈등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햄릿이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는 저 그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사람들 이제 그런 어떤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범인이라 하더라도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면 기도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 작은 아버지 저 미운 저 양반을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저 기도 중에 내가 죽이면 저 사람 천국에 가면 곤란하다 해서 이제 그 작은 아버지를 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햄릿은 아주 치밀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인물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른 날 또 이제 엄마 방에서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또 커튼 밖에서 그 인기척이 들려서 햄릿은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 칼로 그 커튼 뒤에 가서 그 인기척을 낸 사람을 단칼에 찔러서 죽이는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 오피니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폴로니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로니우스까지 오피니아의 그 아버지까지 죽었다는 것을 이제 클로디우스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친구인 아까 햄릿의 친구인 이 로젠크렌츠하고 빌던스텐을 시켜서 햄릿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고 이렇게 영국으로 가서 그러면서 영국 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는데 햄릿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니까 영국에 가면 햄릿을 반드시 죽여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영국으로 보내는데 이제 영국으로 가는 길에 해적들의 침입 공격을 받고 그래서 햄릿은 다시 이제
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 오필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그 오필리아의 아버지가 그 햄릿의 칼에 찔려서 연인의 칼에 찔려서 죽었으니까 그 충격으로 오필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오필리아의 오빠 이름이 레어티스인데 오필리아의 오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햄릿의 작은 아버지 클로디오스가 공모를 해서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무술 시합을 한다라는 이런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술 시합을 한다 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햄릿하고 오필리아의 오빠가 결투를 하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칼도 진짜 칼이 아니라 이것은 시합용 칼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칼에 독약을 묻혀서 이제 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칼로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로디오스는 만일에 햄릿이 그 승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독약을 이제 준비를 해서 햄릿이 그 레오티스의 칼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독약을 먹여서라도 죽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햄릿은 그 죽은 오필리아의 장례식을 이제 그 직전에 마지막 오막 부분입니다. 오막 부분에 오필리아의 그 죽음, 오필리아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 햄릿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성적인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죽은 오필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만 그런 이성적인 태도들이 사라져버리고 햄릿도 역시 아주 격정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레어티스와 그러니까 자기 그 햄릿 오필리아의 오빠와 벌인 결투에서 결국 햄릿은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싸움에서 햄릿은 그 열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레어티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작은아버지 클로디오스에 대한 이런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워서 결국 레어티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햄릿도 역시 그 칼에 맞아서 햄릿도 죽게 되고 그리고 햄릿에게 주기 위해서 작은아버지가 탐해왔던 그 독약은 자기 엄마가 마시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햄릿은 죽기 전에 자기 그 작은 아버지도 칼로 찌르고 그다음에 독약까지 먹여서 죽는 이런 그래서 이제 모두가 죽는 이런 판을로 작품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성과 열정의 이런 대립 관계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클로디오스는 저급한 열정의 대표자입니다. 클로디오스는 왕권에 대한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을 죽이고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인물이죠. 이제 햄릿은 그 반대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끊임없이 이성적인 이런 인물로 비춰집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연극을 공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작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작은 아버지가 기도 중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 중인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기도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망설이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하게 본다면 햄릿은 아주 그 우유부단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햄릿은 굉장히 그 치밀한 이런 성격이고 햄릿이 이렇게 자꾸 망설이는 것은 우유부단하고 아주 그 멜랑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칼에 그 범인을
죽이려는 결단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햄릿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햄릿의 그런 성격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아가 햄릿을 이제 굉장히 찬양하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햄릿은 국가의 꽃이자 희망이다 랄지, 그 다음에 궁정 사람들의 눈과 학자의 혀와 같은 이런 인물이다 랄지, 그 다음에 전사의 팔을 지닌 이런 인물이다 랄지, 이런 면들을 보면 햄릿은 굉장히 이 영웅에 못지않는 이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햄릿이 자꾸 결정적인 이런 순간을 놓치고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단칼에 자기 작은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햄릿이 결국 마지막에 죽은 자기 여자친구 오필리아의 그런 장례식을 보면서 그만 자기도 그 격정을 참지 못하고 이제 칼로 자기 작은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햄릿이 완전히 그 중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이런 재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이미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고 1600년 무렵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이 작품의 열정 문제가 그러니까 햄릿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 열정은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햄릿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열정 자기 그 클로디우스 작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열정인데 육체에서 오는 이런 열정인데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강조되지만 햄릿의 경우에 햄릿이 그 단호한 복수에 이르게 된 것은 이성적인 이런 점도 있지만 또 열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복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햄릿이 계속 이렇게 그 망설이는 이런 복수를 망설이는 이런 이유도 역시 처음에는 작품 전반부에는 햄릿에게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수를 자꾸 미루고 결행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열정은 이중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정은 중세에서처럼 부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런 어떤 과단성 있는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중요한 즉 영웅을 만드는 이런 조건이다라는 이런 맥락을 이 햄릿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열정은 선이며 동시에 악이다 라는 것을 햄릿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미 이 작품이 중세적인 가치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로 이행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과감한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이중적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열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세에서와는 달리 이성을 통해서 열정을 완전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정말 그 영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무렵에 영국 철학에 토마스 홉스가 등장합니다. 토마스. 토마스 홉스가 이 무렵에 물론 햄릿이라는 이 작품보다 조금 더 뒤에인데 몇십 년 뒤에인데 이 무렵에 썼던 유명한 정치 철학 책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1651년에 썼군요. 리바이어던은 그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죠. 바다뱀처럼도 생기고 어떤 그 뱀처럼도 생기는 그런 그 인물인데, 그 인간,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이런 괴물인데, 그 인간의 어떤 욕망들, 인간의 이런 열정들, 아까 그 칠거지하게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데, 그 홉스가 리바이어단을 썼던 그 시기가 1651년인데, 이 작품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인간론입니다. 여기서 홉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요소는 인간의 감각기관들이고, 감각기관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그 다음에 코로, 입으로 먹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가지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의 그 정신을 통해서 이제 개념화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여기에서 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이런 정신의 이런 세계만 중요시하고 육체는 열등시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홉스는 그렇지 않다. 육체도 역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감각이랄지 이런 열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정신과 서로 결합함으로써 완벽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 작품에서 햄릿이라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육체가 관여하는 열정과 정신이 관여하는 이런 이성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중세에서처럼 그런 열정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도 필요한데, 열정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당시 연구진들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어던 이 책의 2부가 2부의 국가론인데요. 국가론. 국가론인데 거기에 커먼웰스라는 이렇게 명이 등장합니다. 커먼웰스는 커먼 공동의 뭐 이런 뜻이고, 웰스는 뭐 부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공동의 부, 공동의 성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작품에서 커먼웰스는 이 공동체 국가입니다. 공동체 국가, 국가를 뜻합니다. 여기 지금 홉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흔히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라는 개인의 욕망, 어떤 그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싸우는 이런 과정이다 라고 그 홉스는 주장하면서, 그런 욕망들을 이 국가를 통해서 통제해야 된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홉스가. 그래서 그 통제하는 그 국가, 이 국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서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집단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커먼웰스라는 개념을 이제 홉스가 쓰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자연 상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오로지 욕망으로만 존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그런 착취, 이익, 재산 늘리고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상태에서는 인간 짐승적인 상태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이런
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이런 가치들에 의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이런 조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육체와 정신의 이런 조화, 아니면 열정과 이성의 조화, 이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 이 무렵에 영국의 문화가 이런 식의 이제 중세의 가치에서 출발을 해서 이미 이제 이 시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이제 이제 이 무렵에 1500년 이 무렵에 시민계층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민계층들은 원래 중세에서는 영주의 그 농로들 가운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영주에게 돈을 내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해방, 그러니까 면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청.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자기들끼리 결사체를 만듭니다. 결사체를. 이제 그 사람들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수공업에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이 단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만든 단체를 부르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부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성을 쌓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사는데, 독일어로 그것을 뷰르거라고 얘기하고 불어로, 프랑스어로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가 우리는 요즘 부르주아를 좀 나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시민계층들이 막 등장했던 이 시기에 부르주아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어떤 왕과 귀족보다 우리는 수공업의 이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를 우리는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부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막 나쁜 이런 돈을 축적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쌓아서 교양을 쌓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 시민계층의 속성은 부하고 교양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있는 이런 계층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층이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제3신분이라고 합니다. 제3신분. 그러니까 왕 1신분, 귀족 2신분, 이제 뭐 요즘 말로 X세대 같은 거. 이 당시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이런 계층들이 1300년 무렵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역사가 근대의 역사입니다. 근대의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이제 그걸 선언했던 이런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이제 시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시민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가치를 이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세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은 부가치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세에서는 부 이런 것도 아주 부정적이었고, 욕망, 열정에서 한다 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미 시대가 이제 변했고, 그래서 열심히 그 돈을 모으고 그 십일조를 내고 하면 신을 잘 믿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우리 내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개신교의 그런 교리들이 이제 이때 루터에 의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떤 현세적인 가치에 능숙했던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이런 요소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랄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이런 욕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데, 바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런 가치들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와는 이제 또 다른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햄릿에서, 제가 그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시대가 변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 예수입니다. 예수. 시대의 흐름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중세가 끝나가는 그런 징후들을 이제 당시 이제 탄테의 신곡이랄지 아니면 뭐 데카메론이랄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영역은 예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론화시킨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것은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체의 이런 요소와 정신의 이런 요소가, 정신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 이 두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썼던 사람이 괴테였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그랬습니다. 파우스트가. 파우스트는 특히 셰익스피어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는 늙은 나이는 정확하게 우리 작품에 나오지 않는데 50대 정도 되는 학자의 모습으로 자기는 이 세상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온갖 이성적인 이런 작업, 학문의 신학, 철학, 뭐 법학, 의학까지 다 이렇게 섭렵했지만 그걸 이 세상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했다 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파우스트가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정신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보겠다라는. 그래서 파우스트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사이에 이제 내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메피스토의 도움을 받아서 파우스트는 이제 그 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체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레텐이라는 여자와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이런 세계를 파우스트가 알게 되고 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영역과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비밀을 깨우치겠다라는 그 정신적인 요소가 인간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레텐의 파우스트가, 그리고 햄릿이 쓰여진 200년 후에, 1800년 후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근대 사회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에 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햄릿 3만 1장에 등장하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사를 받아도 참고 견디는 것이 고결한 마음인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난의 바다에 대항하여 싸워 끝장내는 것이 더 고결한 마음인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 이상은 아니다. 잠들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잠들면 꿈도 꾸는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들면 꿈도 꾸는 것, 그것이 큰 문제다. 이 인생의 고난을 벗어났을 때 그 죽음의 잠 속에서 꾸는 꿈은 우리의 발걸음을 망치고 모든 문제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라는 두고두고 햄릿을 읽는 독자들의 그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너무나 유명하면서도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대사인데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냥 적당하게 작은아버지랑 타협을 해서 그냥 작은아버지도 살려주고 나도 그냥 살아버릴까 하는 이제 이런 그 태도고, 이제 죽느냐, 이것은 복수를 하다 보면 작은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햄릿의 그런 고민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서양에서는 또 고대 신화에서부터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죽는 것을 영면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영면. 그 면이 영원한 잠, 이런 뜻이잖아요. 수면할 때 그 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없는데, 근데 여기에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서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고대 신화에서 죽음을 죽음의 신을 잠의 신과 똑같이 표현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잠들면 꿈도 꾸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잠들면 꿈을 꾸는데, 뭐 꿈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 꿈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큰 문제다. 왜?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잠 속에서 또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이 시기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현대 철학에서는 이것을 실존주의 설명합니다. 실존주의. 인간의 삶,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저 코카서스 위에 바위를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져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올려야 하는 그런 프로메테우스 같은 인간의 그런 삶. 인간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기대도 그런 꿈도 꿀 수 없이 늘 여기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햄릿이 슬쩍슬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근대적인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에 그런 어떤 싹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조금 쉬었다가 시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